중학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매체로서 유명한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폭스 뉴스. 뉴욕의 한 호텔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손해볼 것 없으니까 북한이 하자는 종전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많은 조치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핵실험장 폐기하고 미사일 실험장 폐기하고 영변의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조건부로 제안을 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취한 조치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군사훈련 중단밖에 없으니까 미국이 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북한의 선의를 받아주어서 종전선언을 하자. 종전선언은 그거 별것 아니다. 하고 나서 또뭐 물릴 수 있다. 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다. 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종전선언을 했다면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언하는데 그걸 취소하면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런 투어의 종전선언은 과거에 여러 번 했습니다. 남북 간에 불가침 약속도 했고. 그런데 북한과 한 어떤 약속도 북한이 지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즉 약속을 깰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과 한 약속을 북한이 깼을 때는 북한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도록 만드는 그런 조항이 없으면 북한과 약속을 하면 안 되죠.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김정은의 말을 소개를 하는데 김정은이 그런 말 했을 것 같지 않는 말까지 합니다. 예컨대 김정은이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는데 북한 정권은 한 번도 우리가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김정은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일단 트럼프는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김정은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뒤로 핵실험하지 않고 그 뒤로 핵미사일 발사, 미사일 실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또 남북 간의 약속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국제법을 지킨다고 트럼프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가 강도 상습범이 잠시 행위를 그만두었다고 해가지고 그 강도를 칭찬하는 것과 똑같은 이 경우에 없는 이야기고 국제법에도 맞지 않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참모진들이 견제를 세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어제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비핵화까지 제재는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재에 상당한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이고 지금 불리해진 것은 트럼프죠. 트럼프가 불리해지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김정은에게 대한 립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좀 표를 어떤지 아니면은 북한 문제 때문에 표를 잃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인데 제2차 그러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중간선거 전에 이루어지느냐, 이제는 뒤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지면은, 전에 이루어지려면은 상당히 촉박합니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 만나는 것을 또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선거 뒤로 가버리면은 트럼프로서는 김정은 카드의 효용성이 아주 약해집니다. 이제는 북한 끝까지고 뭘, 표를 좀 얻어보겠다는 그런 절박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2020년에 재선되려면은 핵 문제는 확실히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꽤 서가지고 다시 유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이 회담이 전이냐 후냐. 현재로는 여러 가지 스케줄로 봐가지고는 11월 초순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초조해가지고 빨리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결과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불리하지만은 한국인으로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속셈은 뭐냐, 속 계산은 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싱가포르 회담을 해봤는데 결국 우리가 속았다 하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것은 미국 CIA 부장, 그리고 헤일리 유엔 대사, 폼페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의 언동에서 다 느껴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이 판 함정에 또다시 빠지는 것을 막을 것이냐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전문가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해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이런 사태를 얘기를 했듯이 골든 지 창이라는 이 중국 계통의 미국의 꽤 유명한 보수 논평가가 있습니다. 이 논평가가 왜 트럼프는 문재인이 한국을 김정은에게 넘기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는 제목의 글을 데일리 비스트라는 그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어요. 이 글에서 이 골든 창은 문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North Korea's most effective representative.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유능한 대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평양의 이런 음모에 근사한 분장을 해주려고 한다. 김정은을 미화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뒤에 덧붙였습니다. Never has a pig gotten such bright lipstick. 그 어떤 돼지도 그렇게 밝은 립스틱을 바른 적이 없다. 돼지는 여기서 보면 김정은을 가리키네요.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라고 미워하는 것은 밝은 립스틱을 발라주는 것하고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돼지에게 밝은 립스틱을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북한의 가장 유능한 대리인 역할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을 돼지로 비유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화장시켜주는 가장 유능한 대리인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 유머가 좀 짓궂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가지고 이런 유머를 쓰는데, 이 유머가 사실은 정곡을 찌르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활동하는 어느 미국
교수, 북한의 선전선동 연구에 아주 밝은 분인데, 이 교수가 어느 자리에서 강연한 것을 그 참석했던 미국인이 메모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해준 게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아주 한국에 대한 분석이 날카롭다, 유머 감각도 있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과 북을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게 외국인 눈에 비치면은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역시 우리가 북한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남북한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 전문가, 북한의 선전선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미국인 교수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공산통일의 목적이다. 공산통일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체제 위정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은 공작과 기만의 명수이다. 북한은 미국이 조국을 강점한 외세라고 생각한다. 북한 정권은 남한 지도부를 경멸한다. 허약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경멸감이 더 확대됐을 거로 봅니다. 북한은 해외정책, 북방정책, 화해교류를 다 거부한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경제발전에 주력할 생각이다. 한국은 북한을 응징할 용기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 그런 결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미국에 의존한다는 거죠.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국가 기능은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발전했으나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 국민의 애국심이나 엘리트의 안보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북한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가난이 북한 주민들을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단련하고 있다고 믿는다. 북한은 남한에서 활동 중인 모든 형태의 반미 및 반정부 세력을 지원한다. 북한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정통국가로 보도록, 그리고 선의를 가진 집단으로 보도록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오히려 한국의 386이라든지 한국의 화이트칼라 학생층이 북한이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김정은은 386세대를 좋아한다. 이들은 지금 50대 초반이 됐습니다만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다. 김정은대로 된 거죠.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시위는 항상 반미, 반정부, 반일, 그리고 평화주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도발에 약한 대응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이 가장 약하다. 보수 세력을 숙청하는 데는 열심이다. 문재인은 급진주의 운동권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한은 연방제를 남북대결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 남북대결에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연방제를 해야 된다. 연방제는 대한민국이 졌다는 증명이다. 이 말입니다. 북한은 통일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평화에만 집착한다. 한국은 국가의 상징이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태극기, 국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태극기를 달지 않았고 인공기 한반도 길고 들고 나오는 데 대해서 항의도 하지 않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국호, 국가, 국기는 대한민국 그 자체인데 그 상징성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죠. 한국의 영화에 북한의 영웅이 등장한다. 한국의 교과서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친다.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면은 엘리트 계층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경제적 붕괴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란 스토커로부터 한국이란 여자를 지키려고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데 이 여자가 스토커와 미래를 한다. 연애를 한다. 보디가드는 고민한다. 그렇다면 보디가드 역할을 그만둬야 하는가? 아니면 그만두라고 연애를 하는가? 보디가드는 여기 미국이죠. 미국의 이 보수층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